네, 지난 9월 벌집 제거에 나섰던 소방관이 말벌에 쏘여 숨진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부가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숨져야 순직일까요?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경남 산청소방서 소속 이모 소방관은 감나무에 달린 말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 소방관은 벌집 제거를 돕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벌에 쏘였습니다. 쇼크를 일으키며 쓰러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이 소방관의 유족이 낸 순직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방 공무원의 순직이란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 중 입은 유해나 이에 준하는 위험 업무를 하다가 숨진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소방관은 사망 당시 그만큼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판단입니다. 자리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말벌에 쏘인 건데 고도 위험임을 무릅쓰고 수행한 그 요건에는 미치지 않을 좀 못 미친다 그런 판단입니다. 순직이 아닌 공무상 사망만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훨씬 작아집니다. 일선 소방관들은 현장을 무시한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동 기소 중에서도 사망도 순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순직 여부 그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지난해 벌집 제거 요청은 11만 건을 넘겼고 최근에는 위험한 동남아산 검은 등 말벌이 빠르게 늘면서 소방관들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이 일선 소방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KNN 김상진입니다.